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개입니다. 파트 1 절차 중지, 파트 2 거절 이후, 파트 3 출원 절차, 파트 4 심사와 공개 중에 심사가 끝났고요. 아, 공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원 공개. 누구누구 은느리가 처분의 주체. 출원 절차와 기타적인 업무들은 전부 다 특허청장님께서 주로 거의 다 하십니다. 청장님은 우선 입찰 연 6개월 또는 그 전이라도 출원이 신청한 경우가 조기공개 신청입니다. 산자부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 홍보에 게재한다는 게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올려요. 출원 공개를 한다. 2항 출원 공개는 무조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심사와 공개가 필수인데 공개하지 않는 경우 1호 청구범이 없는 경우 2호 번역문 없는 경우 이게 외국어 임시명세서 그 다음에 3호 등록 공고 먼저 했으면 예공개 안 하면 출원 공개는 예고 성격이라고 김홍강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비밀 취급 명령된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방상 필요한 발명 전투기 같은 경우는 심사 공개가 필수지만 공개하지 않고 특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비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비공개 제도. 물론 비밀 취급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그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개할 때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비밀 취급이 해제된 시점이 출원 단계야. 그러면 출원 공개하고요. 등록 단계야. 그럼 예공개할 필요 없어요. 등록 공고로 갑니다. 비밀 취급 해제됐을 때 출원 상태면 출원 공개하고요. 등록됐으면 출원 공개하지 않고 등록 공고로 갑니다. 등록 공고로. 그리고 하나 더. 공소항소 위배되거나 공중위생 해할 염려가 있는 것들은 화이트로 지워버립니다. 국가에서 이런 거 공개하지 않아요. 여기에 필기노트에는 우선 1년 6개월 종결 신청하기 전에 출원 절차 종결됐을 때 출원 공개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그다음에 종결 신청 전에 무효취하 포기 거절 결정 중 기각 신결 확정 됐으면 출원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거 외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항 출원 공개관에서 출원인 성명 주소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을 정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문제가 올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 주소 같은 거 그게 저도 변리사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저희 실무할 때에는 출원인이건 대리인이건 주소에 대해서 그냥 다 공개하지 근데 거기에 이제 주소를 공개하기 싫으면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지엽적인 것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시행규칙 시행령에 있는 라인들이거든요. 그거 쪽지 시험에 넣어드리긴 했었습니다. 주소를 다 공개하기 싫으면 뭐 서울시 무슨 국까지 나오나 여기까지만 나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출원 공개였고요. 그 다음에 등록 공고 가겠습니다. 87조 이 순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필기노트에 있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필기노트에. 이항 특허청장님은 처벌의 주체. 여기 심판원장님 나오면 바로 X. 특허권 설정에 의한 등록을 한다가 이 그림 기억나세요? 출원하고 심사 청구했을 때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특허 결정 나오고요. 이거에 대해서 출원인 측에서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면 등록 공고를 하세요. 이거 처분해 주체. 특,
특허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사관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특허 결정 송달은 특허 청장님이 하시고요. 이건 심사관님. 송달도 같이 쓸까요? 여기서부터는 처분의 주체가 다 특허 청장님이십니다. 송달 등록, 등록 공고는 심사관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처분의 주체. 등록은 청장님께서 하십니다. 이어서 청장님께서 등록 이후에 특허 공부의 게이지에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올리는데요. 등록 공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항. 비밀 취급 명령된 것은 비밀 취급 해제될 때까지 공고 안 해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밀 취급이 해제되면 그 상태의 출원 단계면 출원 공개하는 거고요. 그 상태가 특허면 출원 공개하지 않고 등록 공고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 강의에서 했었는데요. 출원 공개는 아까 공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번역문 안 내거나 전문 보정 안 하거나 공소장소 위배되거나 이런 것들도 더 있었는데 등록 공고는 비밀 취급 명령 하나입니다. 이유는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명세서 안, 청구범위 안 내거나 전문 보정, 번역문 안 내면 특허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끝까지 안 내면 취약 안주 되거든요. 그게 여기 상황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공소항소 위배되면 거저 결정되면 특허 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지워야 됩니다. 그게 여기 없는 거고요. 있는 상태에서 등록 공고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지워야지. 때문에 비밀 취급 명령만 존재하는 겁니다. 비밀 취급 명령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출원 공개하지 않는 사항, 등록 공고하지 않는 사항. 등록 공고하지 않는 사항 심플하다고요. 비밀 취급 명령된 거. 출원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 아까 좀 몇 개 더 있었고요. 마지막 서류 열람 신청갑니다. 216조 예, 그 다음에 또 그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합격의 징조들 기본 강의에서 몇 개 얘기 드렸었는데 아마 그것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조문 노트가 제가 216조 하면은 두 번이나 세 번만에 가면은 그 합격이야. 그러니까 조문 노트의 뒷부분이 내가 하도 만져갖고 너덜너덜해지면요. 감각이 생깁니다. 아, 요 정도면 216조인데? 그럼 만약에 한 번에 가잖아요? 100% 합격이에요. 이거 우습죠? 진짜요? 진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상담할 때 뭐야, 이거 책이 왜 이렇게 하얘? 그게 그거예요. 이거 자꾸 하면은 손때가 밑부분만 타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내가 밑부분을 만졌어도 윗부분도 탑니다. 그래서 책이 누래져요. 그거 합격이야. 그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들은 사람 있잖아요. 몇 명. 왜 이렇게 깨끗해? 그게 손때 만지라는 소리입니다. 아, 근데 그건 잘 모르겠네. 이제 손때를 단기간에 하려고 흙을 만진 손으로 만졌을 때도 단기 합격인지 그건 나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러 계속 책을 만져. 그러니까 흙을 통해서 만지는 게 아니라 어쨌건 손때를 빠른 기간 내에 계속 만져. 그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건 만지면서 더 보는 거거든. 진리입니다. 216조 출원 신청 심판 뭐 각가지 사항들인데요. 그 열람 필요하면은 출원 절차나 그 밖의 절차는 청장님에게 하고요. 심판 절차는 심판 원장님에게 이 수신처죠. 열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 신청 절차예요. 이것도 절차인데 파트 3에서 안 합니다. 아까 하찮은 절차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체기관 서면 굳이 안 합니다. 열람 신청 절차 이건 아까 주체기관 서면 안 했어요. 2항 특허청장님 또는 심판원장님 출원 절차면 특허청장님 그 다음에 심판 절차는 심판원장님이 되는 처분의 주체죠. 묻는 이가는 처분의 주체. 시험 문제가 다 써 계신 분들 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수신처하고 처분의 주체 한 분만 써 있는 것만 바깥측에서 틀린 질문으로 나옵니다. 절차 총칙에는 다 써 있는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거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냥 이런 게 처분의 주체고 수신처다 알려드린 거지 오늘 좀 한 분 계신 것들 많았어. 심사관님이나 특허청장님. 그게 나오는 거야. 그 이상한 분 집어넣어갖고. 비밀 유지 필요가 있으면은 열람해주지 않는다.
1호 공개돼야지 열람해 줍니다. 근데 공개 시점이 판례강에서도 보완할 건데 출원공개 등록권거 아니에요. 출원공개 등록입니다. 출원공개 또는 등록이 되면 공개가 돼요. 공개가 돼야지 열람시켜 줍니다. 공개 전까지는 열람 절대 시켜주지 않아요. 공개 전에 뭐 그 갖다 막 외부로 반출하고 열람은 다 비밀로 설정으로 다 잡아가는 겁니다. 공개가 돼야 되고요. 그러나 이거 기억나죠? 국내 우주의 선출원은 1년 3개월 만에 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껏 떼봐야 돼요. 그래서 국내 우주 선출원은 출원공개 등록 안 됐어도 국내 우주 출원이 출원공개되면 등록된 거, 공개된 것으로 간주해서 떼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우주 선출원은 예외, 국내 우주 선출원 예외. 필기노트에서 기본 강의 때 그림 한번 그려드렸었습니다. 2호. 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공개나 등록되지 않으면은 떼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불심 말고 뭐 무효 권학 얘기가 없죠. 무효 권학은 이거 떼보는 순간 그냥 멱살 잡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심판 비용 1억 받았어요. 내 증거자료 가져가서 저거 그거 어디 해보는 거기 때문에 무효 권학은 좀 다른 취급합니다. 공개가 됐어도요 함부로 열람 안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대리인들이 돈 받는 거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니 내가 무효심판 했어. 내가 이거 1억 받고서는 X 증거 어떻게든 찾아갖고 열심히 해. 다른 대리인이 떼볼 수 있으면 내 증거 내가 그 밤낮 그 고생하고 한 거 그대로 훔쳐갖고 지도 무효심판해갖고 야 쟤 1억 받는데 나한테 100만 원만 달라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무효 권학은 공개됐다고 열람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취급이 있다니까. 그게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출원하고 거부심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기억나세요? 기본 강의 때? 이게 함부로 열람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하는 게 저거였잖아. 기억나세요? 참가 신청한다고. 그거 쌍욕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내 자료값 빼달라고 그러냐. 이런 게 기본 강의에서 썰로 남아있으면 이해가 훨씬 되고 종국적으로 남기기 쉽기 때문에 썰들을 좀 풀어놨던 겁니다. 기본 강의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아, 참가하면 욕먹었잖아. 이것만 해도 대충 여기서 좀 잘 외워질 거라고요. 이어서 이건 어디나 껴들어가는 거. 공상속이나 공중위세 해칠 우려가 있는 거는 키프리스에다 안 올리고요. 서로 열람 신청해도 화이트로 지워버립니다. 이거 국가가 이걸 왜 보여줘. 열람. 다 있습니다. 출원공개 등록공고 열람. 출원공개 등록공고 열람. 출원공개 등록공고 열람. 이어서 문서 반출. 각가지 서류들은 공개되기 전에 반출할 수 없습니다. 공개 시점이 출원공개 설정 등록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출원공개 등록공고 열람을 배웠지만 공개 시점 출원공개 또는 설정 등록이에요. 그러나 이거요. 하청업체 의뢰. 아까 전문기관 배웠죠? 거기다 일시키려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청업체 의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격근무, 채택근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그 조정이라는 게 기억나세요? 파트 7에서 심판 들어갔을 때 이거 1년 이상 걸립니다. 빨리 끝내자 할 때 화해를 권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심판관님이 안 하고요.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아마 할 거예요. 우리 교수님도 했을 건데 우리 이규 교수님 그런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식이나 인격적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조정위원을 넘길 수가 있는데 그분 외부인이잖아. 아니 심판관님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화해시키려면 자료 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출원공개 등록되지 않은 뭐 하여튼 자료 주는 거 이건 되고 조정. 그다음 마지막이 이게 그 외국 특허청 이게 그 아까 다스 번호 같은 거 우주 증명서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동맹 맺은 데들은 요렇게는 줄 수 있고요. 이게 아닌데 출원공개 등록 전에 자료 주면은 바로 비밀로 설제 끌려가는 겁니다.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어. 근데 안 나왔던 거 출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낼 거예요. 시험 문제. 이왕 이건 그냥 이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공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뭐 물어보면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밖의 사항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222조 내 특허청렴이나 심사관님, 주로는 실무에선 심사관님이 할 텐데 실무에선 저 본 적이 없습니다. 너가 지금 이거 출원했는데 난 말만은 모르겠다. 혹시 제품 있니? 제품 좀 줘봐. 뭔지 좀 내가 효과를 좀 느끼자. 이럴 때는 관련된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청장님 또는 심사관님, 근데 주로 심사관님이 할 건데 실무에서는 안 합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서류나 물건, 보통 물건이요. 물건 좀 혹시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이런 조문이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국방 관련 갈까요? 이제 딱 두 개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하나가 전투기, 국방상 필요한 것은 공개하지 않아도 특허권 주는 거. 두 번째가 보상금 청구권 갈 거예요. 보상금 청구권. 그렇게 해서 오늘 종강이 아니라 오늘 날짜 마친. 저기 여기 계신 분들 또 자치 종강 할 거 아니야. 자치 종강 해갖고 다음 주 수요일날 없어지는 분들 있으면 찾아가겠습니다. 41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온라인하고 현장하고 분명히 되게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집에서 혼자 이거 화면 내려놓고 인터넷 보면서 공부하는 거랑 제 말만 듣는 거랑 어차피 지금 온라인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은 제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창을 내려놨잖아. 말만 나오게. 그거랑 막 여기서 8, 90명이랑 같이 땀을 흘려가더라도 그거랑 확실히 다르다고. 집에서 저 창 내려놓고 제 말만 듣는 거는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할 수 있지, 누워서. 근데 그러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서로 간에 부대끼면서 땀 흘리고 너 뭐야?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뒤통수 가려? 이러더라도 그게 공부에 훨씬 돼요. 그게 등가 교환이거든. 내가 싫은 거는 내가 싫은 걸 투자해야지만 그 결과물을 얻습니다. 공부가 재밌는 분도 별로 없잖아. 편하면 무조건 결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 안 나오면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부대 껴야 됩니다. 부대 껴야 돼.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인 거야. 이제 그 마무리 질 건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제가 상담을 해도 너무 하소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오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8, 90명씩 있다고 하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지방에서 못 가서, 에이, 뭐 지방에서는 뭐 별이서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냐. 근데 충분히 공감된다 이거야.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도망가면은 너무 안타깝잖아. 맞잖아.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방입니다. 비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심사와 공개가 필수인데 국가의 좀 너무 중요한 것들은 비공개 시켜버립니다. 적대국한테 알려지면 안 돼서.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는 알 필요 없는데요. 김우광에서도 자세히 얘기는 안 했었는데 2차 강의 가면은 제가 이런 거 한다고 김우광에서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2차에서는 저런 논의도 합니다. 요즘에 전투기만 국가의 핵심 기술이 아니고요. 전투기하고 핵폭탄 이런 것만 국가 핵심 기술이 아니고 반도체가 적대국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전쟁은 살상이었는데 최신 정쟁은 굶어 죽인다가 이것도 전장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제도를 요 국방 말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 또는 국가 핵심 기술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국가 핵심 기술이란 하이범에 집어넣는 거지. 일단은 반도체, 뭐 나중에 되면 IT 그렇게 추가하게 이거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런 게 2차 시험에 나와요. 1차 시험은 현행법까지만 공부하시는 거고 2차 시험은 현행법이 이상하지 않아?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게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은 너의 견해를 묻는 거고 2차 강의가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투기 땡크만 외국 출원 금지하고 비밀 출금 명령합니다. 외국 출원 외국에서 공개시켜버릴 거 아니야. 이게 비공개 제도예요. 외국 출원 금지, 비밀 출금 명령. 다만 정부 허가 받으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비밀 출금 해제되면 또 비밀 저 다 공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이거 특허 안 줄 수 있고요. 수용할 수도 있는데요. 수용은 대신 사회주의 소리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야 돼. 그래야지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외국 출원 금지. 비밀 취급 명령. 이거 두 개와 똑같이 비밀 취급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 안 주는 거. 특허 안 준 거는 전투기 국가가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수용, 국가가 뺏어버린 거죠. 근데 수용엔
반드시 특수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 하나 더 붙어요. 보상금 다 주고요. 이럴 때는 보상금 주고요. 보상금 줍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불복도 할 수가 있어요. 더 달라고. 다 보상금 주고요. 만약에 외국 출원금지 비밀취급명령 위반하면 보상금 안 주고요. 특박권 안 줍니다. 특박권 안 준다는 게 특허권도 안 준다고요. 그렇게 협박합니다. 너 이거 잘 지켜라. 이렇게. 이에 위반하면 보상금 안 주고요. 특박권도 뺏어버려서 특허도 안 줍니다. 권리 다 포기 간주시켜버려요. 권리 포기. 여러분들 포기는 여기저기 나오는데 절차 포기하고 권리 포기는 다른 거야. 절차 포기는 절차가 없어지면 권리 포기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둘 다 없어지는 건 맞지만. 네, 이게 국방상 필요발명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시험 문제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0점을 주문에 맞추셔야 돼요. 다 했다. 파트사, 심사와 공개 중에서요. 심사관님 재척, 심사관님 협력, 그 다음에 심사와 재심사, 메인 파트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개, 출원기 등록 공고 서류 열람, 문서 반출, 제출 명령, 이런 거 했고, 마지막, 공개 예외, 국방 관련, 이쪽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보상금 청구에서 파트 4는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파트 5, 6 나가겠습니다. 보상금 청구. 오늘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보상금 청구하면서 저것도 같이 해볼까요? 사실 파트 5 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뭐 같이 해버리죠. 저 65조 근처에서 필기하겠습니다. 여기가 깨끗하네. 55페이지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이거 파트 5에서 하려 했는데 그냥 오늘 해버리죠. 조문특강 가면 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조문특강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대비하는 거. 대비해서 차이점만 보는 거. 공통점은 볼 필요가 없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차이점만 보는 거. 특박권, 특허권. 먼저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굉장히 앞부분에서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권리 넘기는 거. 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 항상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전하고 상설위반 승계 예외. 그러니까 양도만 여기 특별 규정이 있고요. 상설위반 승계는 민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법인이면 상법에 있고요. 특허법에 없다고요. 근데 양도라고 외우지 말고 이전하고 상설위반 승계 예외. 이렇게 외우는 게 더 깔끔해. 일반 승계 예외. 특박권은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출원 전후 나눠요. 요리해서 출원 후는 출원인 명의 변경해야지만 이조 효력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도 효력 나와요. 출원인 변경 신고. 출원인 변경 신고라고 할게. 이것도 출원인 변경 신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파트 3에서 주체기관 서면 안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권은 이전 등록해야지만 나옵니다. 이게 뭐야? 서리포초나 서리포초. 설정 이전 포기 처분의 제한. 서리포초. 이전 등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수설반 승계 예외. 상수설반 승계는 출원인 변경하지 않아도 이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나오고요. 다만 지체 없이 출원인 변경 좀 해줘라. 미안한데. 지체 없이 이전 등록 좀 해줘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출원 전이 다르지. 이건 지들끼리 계약만 하면은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여기 저 출원인 변경할 때 계약서 첨부합니다. 이전 등록할 때 계약서 첨부해요. 계약서 여기 당연히 계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여기 이제 계약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요거. 출원 전후 특허권 이전.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파트 5에서 이런 거 했습니다. 아, 서리포처, 서리변수처, 서리변수처 등록, 특허원부 등록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동의, 위나 옆으로 동의, 아래로 동의. 이 등록과 동의, 요거 0.1초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 이 먼저 여기가 등록이고요. 여기가 동의가 할 거야. 아, 등록 중에서 이 점만 본 거고요. 여기 이제 동의 중에서 공유인 동의만 좀 할 거야. 나머지들은 파트 5에서 또 할 거고요. 공유일 때 이전하고 일반 승계 예외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외우기 더 깔끔해. 이전 실시권 실권 특박권 출원 전위권 후권여 공유자 동의 필요합니다. 뭐 여기 똑같지. 근데 뭐가 하고 싶냐면 실시권이라는 것은 출원 상태에서도 실시를 허락할 수 있어. 실시를 허락한다는 것은 너가 쓰더라도 내가 보상금 청구권 행사 안 할게 이건데요. 현학적으로 실시권이라는 말은 배타권 나올 때만 얘기할 수 있어서 조문에는 없어요. 실시권 없고 이거 질권 아예 안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특박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질권 설정할 수 있다. 바로 X야. 이건 질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긴 공유자 동의 받으면 실시권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건 공유자 동의 받으면 질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세요? 출원 전에 이중양도한 경우 이거요. 출원 전 이중양도 했을 때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받아갑니다. 아 이거 나쁜 놈이 이중양도 했을 때 만약에 동일자 출원하면요 협의를 요구하고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전부 다 그 승계 효력을 안 줘요. 승계 효력 안 준다는 게 특허청에서 픽할 수 없으니까 저 나쁜 놈한테 가서 니들끼리 해결해라 이거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출원 후 이중양도하면 먼저 명의변경 신고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동일자의 명의변경 신고하면 협의료고 협의가 성립되면 다 명의변경 신고를 안 줘서 기존 애가 계속 권리자가 되는 거야. 걔한테 가서 다시 싸우라. 이중양도 심심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중양도 했을 때 조문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가 37조 38조 거기에 있는 라인들이었습니다. 37조 38조 얘가 원래 우리 김문강의에서는 거절이요 할 때 있었어요. 거절이요. 삼선전 본문 거절이 공부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조문특강부터는 파트 5에서 특허권하고 대비하면서 할 겁니다. 특박권, 특허권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던 메인 절차네요. 특박권 상태에서 보상금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해주고요. 특허권 상태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는 침해금지 청구 예방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돈 받는 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갑니다. 보상금 청구라는 얘기를 안 쓰고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신용회복 청구권 이거 좀 배타권 침해되는 상황 때 더 주는 요구사항이었어요. 권리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어요. 이게 민사상. 그 다음에 특허권은 좋은 게 국가에서도 나서죠. 침해죄. 요거. 이 보상금 청구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얘 김은강에서 포인트 다 잡아드렸었는데 출원하고 출원 공개되고 이게 갑이고요. 을이 무단으로 쓰고 있을 때 여기 경고장까지 보내야 돼요. 경고 또는 출원 공개된 발명일을 안 날 이게 만들어져야 돼. 이게 만들어지고 얘가 나중에 등록이 되면요. 등록 전까지만 요일만 요거에 대해서만 보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할 수 있는 그 행위 기간에 대해서 첫 번째
무조건 추론국에 후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론공개 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고거나 안날 만들어야 돼.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치매금지, 돈 내놔라, 신용회복해라, 치매죄, 일로 갈수록 나쁜 놈이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고의 또는 과실 비교였었죠. 이거 돈 받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해. 이거 고의 또는 과실 만드는 거야. 두 번째, 이 당시에는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상금 내놓으라고. 이거 저 무효치 확보기 거저결정적 기각시켜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거든. 정상적으로 특허 등록돼야지만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을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할 때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고요. 경고장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경고장 보내면 이제 욕하는 분들도 있다 그랬죠. 제가 옛날에 가지 말란 사무실에서 그 우리 사수님께서 한 건데 제가 대신 전화 받아갖고 욕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사수님께 전달 드릴게요 했는데 이거 저 등록돼야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투 등록 후에 돈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대놓고 가서 요구한다를 권리를 행사한다. 내가 너한테 이거 요구할 수 있으니까 돈 내놔. 이거는 등록 후 3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단기짜리예요. 예, 세 번째, 얘가 만약에 등록 후에도 계속 실시해. 여기 분명히 경고장 보냈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실시해. 여기까지는 보상금 청구로 돈 받아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손해배상 청구로 돈 받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특허권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또 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거 민법에서 배운 거. 돈 내놔 두 개를 내놓으라고 하잖아. 이 민법에서 저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행사할 수 있냐?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냐? 그거. 여긴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왜냐면 서로 다른 시점에 대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위에 대해서 두 번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각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 추론공개 후에 돈 받을 수 있다? 안 돼. 추론공개 전화할 수 있다? 안 돼. 추론공개 되고 경고장을 받거나 추론공개 발면 안 날. 고의 또는 과실 나쁜 놈을 만들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완, 투, 등록 후에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당시에 못 한다. 3. 등록 후에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이 돈도 내놓으라고 다 할 수 있다. 다 요구할 수 있다. 1, 2, 3. 게임 끝. 4 갈까요? 4? 4는 이거 되나? 그럼 우리 조문특강 가면은 첫 시간부터 PCD 얘기 나옵니다. 첫 시간부터 PC 얘기 나올 거예요. PC. 난 그래갖고 기부가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PC 얘기 나오면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PC가 이제 마지막 종강이니까 아 그냥 다 그 저기 그 레드썬 되더라고. 레드썬 맞나요? 레드썬 되더라고. 알아두세요. 우리 조문특강 첫 시간부터 PC 나올 거니까 PC 이거 기억나세요? 외국어 PC 출원하고 국어 PC 출원 나눠갖고 국어 PC 출원이면은 국제공개 시부터 이거 경고장 보낼 수가 있어요. 추론공개가 아니고 이게 특례. 외국어 PC 출원이면 추론공개 후에 할 수 있는데 국어 PC 출원이면 혜택 줍니다. 국제공개 단계 보통 국제공개가 먼저 되거든요. 추론공개보다 국제공개는 와이포에서 페이턴트 스코프라는 사이트에 올리는 거고요. 추론공개는 한국에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올리는 겁니다. PCT 추론을 하면 국제공개도 하고 추론공개도 해요. 공개가 굉장히 여러 번 됩니다. 그 중에서 국어 PCT 추론은 국제공개 시부터 바로 할 수 있다. 이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 외국어 PCT 추론이나 그냥 일반 추론은 똑같이 추론공개 후부터 할 수 있는 거. 요거. 얘만 더 좋은 거. 이걸 특례라고 그래. 특별하게 예외 취급하는 거. 파트 4 문제였습니다. PCT 파트 4 문제.
외국어냐 국어냐 그 구분하는 게 조문특강에서도 자세하게 할 건데 보상금 청구하고 확선지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보상금 청구하고 확선지 할 때 국어 PCT가 뭔가 좀 좋아요. 국어 PCT 추론이 뭔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다. 조문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65조 추론인은 추론국에 후 서면 경고할 수 있고요. 반드시 추론국에 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조문특강에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3자 그 제3자 그러니까 내 출원 발명 실시하는 거 보호해 줄 때는 그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우선 심사해서 빨리 특허권 받게 해줄 수 있고요. 하나가 보상금 청구 돈 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둘 다 출원 공개가 돼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추론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추론계 전에는 못합니다. 이거 과거에는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추론공개 후에만 서면 공고할 수 있고요. 이항 경고를 받거나 안 날부터 등록 전까지 등록 후부터는 특허권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을 때부터 설정 등록 전까지 이게 완 아까 포인트 1, 2, 3 정리했었잖아요. 뭐 PCT까지 하면 4였었는데 1. 보상금 청구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고 또는 안날부터 등록 전까지 보상금은 합리적 로열티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 로열티는 소송 걸어야 돼요. 로열티가 얼마인지는 서로 간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싸울 거예요. 뭐 100억이 로열티다 10억이 로열티다 그 솔로몬 가야 돼. 솔로몬이라는 게 국가한테 판단해 달라는 거라고 했죠. 2. 요거 특이하게 등록 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원이 무효취하 포기 거절 결정 전 기가 신결 확정 또는 특허 무효 신결 확정되면은 다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등록 후에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 특허권 행사가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보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같은 시간에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행위에 대해서 돈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 보상금 청구가 문제되는 행위가 있을 때 달라고 할 수가 없고 등록 후에 달라고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나온 거예요. 특허권 행사도 하고 보상금 청구 행사도 하고 같은 시기일 수 있는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5항은 뭐 중요하다는 각 주에 넣어놔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는 뭐 중요하지 않는다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128, 130 이게 제일 시험 문제 나와요. 126, 128, 130 이것만 빠진 건 아닌데 얘네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126이 당장 멈춰 침해금지 이건 못해요. 128이 손해배상 할 때 손해액 추정 132 과실 추정 보상금 청구는 과실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경고장 보내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게 김은광에서 좀 특박권은 덜 떨어졌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죠. 1, 2, 3 다 했다. 1, 2, 3 포갈까요? 포 가자. 포 가고 오늘 마치십니다. 포 생생하게 기억나시려나? 우리 김원광이 종강한 지 얼마 안 됐죠? 야, 이게 어떻게 수술하듯이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하네요. 이 또 화면에 닿으면 안 돼요. 일정 간격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잘 끌고 와야 되는데. 에, PCT.
여기입니다. 국어로 PhD 추론했으면 국제 공개 때부터 서면 경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 경고를 받거나 안 때부터 등록 전까지 돈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요. 국어 PhD 추론과 외고 PhD 추론 구분해서 국어 PhD 추론은 특례가 들어갑니다. 뭔가 좋아요. 추론 공개 때부터 돈 받는 게 아니라 국제 공개 때부터 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게 포. 1, 2, 3, 4다 있다. 보상 청구. 파트 1 절차 총칙, 파트 2 거절 이유, 파트 3 추론 절차, 파트 4 심사와 공개. 여기까지 개괄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강의 끝나고 빠르게 개괄을 해봤어요. 같이 2회독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강의 끝나고. OX 문제 풀어오시면 너무 좋고요. 제가 이거 필기했던 거는 카톡방하고 별리사 소송 페이지에는 종강하고 올리겠습니다. 일단 카톡방에 먼저 올려드릴 건데 너무 뒤에 있는 거, 이런 207조나 아까 그 하청업체 그런 것들은 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저 보상금 청구 여기 6교한 78조 정도까지만 올려드릴게요. 78조까지만 필기본. 뒤에 뭐 필기 몇개안 했잖아요. 괜찮잖아요. 조금만 참을 수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가급적 다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더 늘어나도 좋고요. 저기까지 뭉탱뭉탱 해갖고 여기 한저 200명 쳐주세요. 다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